올라갑니다. 폴란드 맹두지. 그렇죠. 수비 됐고요. 자, 좋은 수비예요. 돌려줍니다. 오른쪽. 자, 폴란드가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흔들립니다. 이다영 세터 선택. 커버. 자, 커버 됐고요. 이재영. 여기서 아, 네. 안 맞고 나갔네요. 지금 이다영 세터가 이번 세트에는 선발로 나와줘서 운영을 해주고 있고 예. 이전에 이재영 선수가 뭐 직선 쪽 틀어치기 굉장히 잘해줬는데 많이 빠졌다 들어오면서 직선으로 틀어치는 거와 지금은 제자리에서 랠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때리는 공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명옥 잘 받았고요. 왼쪽 이재영 아, 통합니다. 네. 이다영 이재영. 계속해서 오늘 직선 쪽과 사이 쪽을 노렸던 이재영 선수인데 예. 이번엔 과감하게 한번 대각으로 정면 승부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일단 자신감이 좀 붙어야 공격다운 공격, 시원한 공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좀 걸리더라도 시원하게 걸리고 시원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3대1로 앞서갑니다.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박은진의 서브. 비트콥스카. 그리고 중앙 속공이에요. 아, 네. 줄 건 주고요. 예. 괜찮습니다. 가운데로 속공 전혀 때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안쪽 또는 바깥쪽 각도를 확실하게 주면서 센터 공격을 가져가고 있네요. 예. 3대 2가 됐습니다. 폴란드 맹두지게 서브. 잘 받고 잘 올립니다. 받고 때리는 이재영. 폴란드의 반격, 중앙 후위 공격 막힙니다. 아, 좋아요. 잘 막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잘 가져가면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예. 마음가짐에서의 차이도 있는데 리시브도 뭐 기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일 큰 건 또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자, 가장 자신감을 가져야 될 선수가 오늘 강소희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서브를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강소희 갑니다. 좋아요. 올라갔습니다. 폴란드 백시로. 네. 아, 이 공격은 참 상대지만 그렇죠. 좋네요. 상대가 잘 때리는 지금 같은 공격에는 뭐 놀라서 감탄할 필요 전혀 없고요. 예. 어, 너네 잘하는구나 하고 우리 것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멘털이 필요한데요. 3대 4. 길어요. 길었죠? 나갔습니다. 네. 길었지만 뜨끔했을 거예요. 예. 빨리 자리를 잡고 읽어줘야 돼요. 네. 5대 3. 폴란드 백토스 다시 오른쪽입니다. 수비됐고요. 올라갑니다. 반격! 아, 잘 때렸어요. 네. 아,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하던 건 아마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같을 텐데 예. 범실이 나고 뭐 이전에 브라질처럼 지더라도 좀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범실은 괜찮아요. 4대5. 아, 서브가 예리하네요. 중앙 후위 공격입니다. 아,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5대5 동점. 아, 서두르고 급할 필요 없습니다. 예. 강소희. 스마젯. 이재영 빠르게 갑니다. 중앙 시간차. 아, 과감합니다. 지금 네. 상대의 중앙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다영 세터가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격을 시도했거든요. 예. 리시브가 우선 이번 세트에는 이 전 세트들보다 잘 되고 있고 상대가 높다고 해서 계속 피해갈 필요는 없는데 정면 승부 굉장히 좋았습니다.